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응, 소리 없는 이응 글자의 모음이 합해지면 어떻게 소리가 나고 그 글자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음의 기역자를 또 모음에 붙여서 나자를 만들어 봐서 아이들이 글자를 뽑아가면서 만들어 보는 그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음이고 이것은 모음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벌써 꼭 만드셔서 아이들에게 자음과 모음이 합해지는 글자가 우리 한글은 꼭 소리 글자와 입 모양을 하는 되는 과학적인 글자라는 것을 아이들이 설명해서 자기가 발음되는 소리를 쓸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오늘 만들어 온 카드는 이런 모음이 소리 없는 이응과 합해졌을 때 되는 이 글자를 뽑아봤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에, 와, 외, 의. 이것은 아주 어려워요. 그냥 처음에는 글자에는 많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이것은 두 개가 합해져서 되는 글자인데 우리가 지금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거기까지는 했고 에는 아이들의 이름자에 많기 때문에 또 보너스를 했고 밑에 것은 그냥 아이들한테 외우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가위로 이렇게 박스를 다 커팅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에, 에 이렇게 쭉 만들어 보는 글자를 순서대로 놓아보는 연습도 하면은 이게 많은 노래와 학습 훈련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역자를 배우게 되면은 기역은 그 소리가 나고 이름은 기역이다. 이것을 애들이 소리와 이름 아주 중요해요. 그로 사운드가 되고 이름은 기역, 기역. 이것을 갖다가 모음을 합하게 되면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개, 개, 과, 귀, 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아이들과 또 함께 가, 갸, 거, 겨, 고교, 구교, 그, 기, 개, 개. 네? 밑에는 과, 귀, 개. 이렇게 부르고, 이두 개를, 이제 이렇게 늘어서 나열을 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글자를 뽑아보게 하면 돼요. 아가, 아기. 그 다음에, 기구, 고기, 아이, 오이. 아이들이 그러면 속으로 노래를 불러보면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노래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이 글자를 뽑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역자도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그기 항상 이 자음자를 하기 전에는 노래도 중요하지만 이름은 무엇이고 사운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름은 기역, 기역. 이것을 계속 배워가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사운드와 이름이 확실하게 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게 아마 학습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